네, 안녕하세요. 버퍼포먼스 조정원입니다. 또 밤 사이에 굵직한 해킹 사고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들 뭐 축구 게임 피파는 많이 해보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피파는 좀 즐겨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하고 피파 온라인 즐기고 있는데 또 여기 EA 쪽에서 해킹 사고가 났다고 해서 좀 가슴이 아프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EA 스포츠 쪽에서 이제 밝혀진 거, 이제까지 밝혀진 거 정보로 봤을 때는 최근 제한된 양의 게임 소프트웨어하고 관련 도구가 도난 당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뭐 언론사에서 이야기한 거라서 그런지 조금 뭐 그렇게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제한된 양의 게임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 사실 아래쪽으로 쭉 읽어보면 780기가입니다. 다크웹에 지금 현재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올리면서 언론사 쪽이나 그런데 공개가 된 거예요. 이전에 해킹 사고가 당했겠죠. 근데 그 공격자는, 이 범죄자는 약 한 300억 정도, 약 31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300억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피파 이 엔진과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소스코드를 300억 정도 예, 그런 걸로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로 이제 침투를 시킨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랜섬웨어 공격은 아니다. 왜냐면 이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가 되면은 또 이제 범죄자들한테 일부 돈을 또 줘가지고 또 풀어야 하는, 예, 그런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송유관 회사, 그 다음에 정육회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로 이제 돈을 지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쪽에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대요. 지금 해킹 사고가 나온 것은 어떤 거냐면요. 소스코드, 우선은 피파 온라인과 관련된 소스코드인 것이고요. 그게 전체가 이제 뭐 이렇게 공개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제한된 소스코드 몽땅 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엔진, 여기서 EA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뭐 시리즈처럼 이렇게 많은 건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게임 엔진이 이제 유출된 겁니다. 이게 사실 크죠. 이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출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소스코드 유출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 예전에 뭐 닉상과 관련된 소스코드도 유출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GitHub 쪽으로 아마 유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나 그런 데에서 이제 Git 저장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어드민으로 보안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유출된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쭤보시면은 이제 게임사하고 관련된 것들, 사이버펑크 요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못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딸려 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사이버펑크하고 관련된 게임 개발 요것들도 유출이 됐죠.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오픈할 때쯤에 아마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졌던 그런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이블을 개발했던 이 캐콘이라고 회사가 있다는데 여기에서도 유출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내부 시스템을 침투했던 사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부 이메일과 파일 서버에 좀 이렇게 유출됐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닉산 같은 경우를 포함을 해서 여러 이제 게임 회사나 아니면 개발 회사에서 했던 소프트웨어들이 유출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GitHub를 통해 가지고 유출된 사례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GitHub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뭐 프라이빗이든 퍼블릿이든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프라이빗으로 공개를 하더라도 관리자에 있는 계정 정보들을 누군가 알아낸다면은 그거를 보통 멀티 인증이라고 이야기하죠. 투 채널 인증을 하지 않으면은 유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닉산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계정과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어드민으로 설정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아직 뭐 그 GitHub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것들이 나중에 큰 사고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안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그 관련된 보안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자체 취약점, 어플리케이션 자체 취약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의 GitHub에 대해서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2020년도, 2021년도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또 원격 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격 근무를 하면서 또 GitHub을 또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GitHub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보안 쪽을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스코드에 대해서 보안 위협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솔라인즈하고 관련된 공급망 공격으로 대규모 피해가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보안 숙제들을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 계정에서 약 데이터 500기가 정도 탈취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례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저장소와 접근 통제,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접근 통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부 인터넷과 차단된 곳에서 개발 환경 운영들을 제한을 한다라고 써 있지만은,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완될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내부 망에서 좀 개발하고 하는데 좀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아무리, 내부에서 우리가 망분리를 통해서 하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외부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인데 사실 요거 운영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은 보안상 저는 이제 보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VPN이나 아니면 보안상 프라이빗으로 환경 설정한 거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코드 유출이 돼가지고 역으로 공격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스코드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취약점 종합 프레임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 도구입니다. 그래 메타스플로이트하고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기반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업데이트 되어 가지고 상용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취약점 공격 프레임워크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잖아요. 하나의 도구이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가지고 요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취약점 분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소스 코드가 유출돼 버렸어요. 그럼 어디다가 사용하냐? 당연히 이제 악성 코드로 악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되면서 최근에 악성 코드의 코발트 스트라이크 그 패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코발트 스트라이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취약점을 이렇게 연계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프레임워크로 되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명령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도 최신 취약점들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AD 환경에서의 그런 취약점들이나 악성 코드 배포들이나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랜섬웨어 공격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이러한 최신 취약점하고 연계를 해서 공격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우선 엔진 쪽이 만약 공개가 되고 소스코드가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들 영향들은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아마 나올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파 온라인과 관련된 이렇게 해킹 사고하고 그 다음에 소스코드 공유에 관련된 그런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